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미쁩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짐은 뭐 넣었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짐만 둘러봐도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타니까 이럴 줄 알고, 제가 캠핑할 줄 알고 제가 여기에 아이스박스에 제가 오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들도 쌓았어요. 또 뭘까요? 캠핑하면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따라오세요. 뿅!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바로 글램핑장입니다, 여러분. 글램핑이 뭔지 아세요? 글램핑이란 글래머러스와 캠핑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기도 되게 좋고 진짜 놀러 온 기분이잖아요. 또 여기서 내가 또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음식들이 있고, 아이스박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상추, 버섯, 아주 캠핑에 딱 어울리는 음식들이죠. 고구마 진짜 이거 진짜 구워 먹으면 진짜. 그리고 사이다, 목이 마르면 안 되니까요. 많이 갖고 왔죠? 여기에 고기랑 새우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빨리 먹을 건데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배가 고파요. 캠핑이잖아요.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세팅은 다 했고요. 이제 고구마를 불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후윈에 싸서 구워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쵸? 옛날에 이거 저 연습생 때 다이어트 한다고 막 맨날 고구마 쪄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고구마 그렇게 질색했는데 여기서 먹는 고구마는 또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본격적으로 구워 먹어볼까요? 아, 고기 태우면 안 되는데. 아, 멋있겠다. 네, 고기 올렸으니 새우 친구들, 우리 새우 친구들 안녕. 우리 새우 친구들 오늘 뭐 먹었어요? 저 막 맨날 이거 혼밥할 때 맨날 얘기했잖아요. 어, 이거 뭐 온 거 같아요, 뭐 온 거 같아요 막 이랬잖아요. 여기 온 거 같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 제 뭐 온 거 같아요, 뭐 온 거 같아요 이랬는데 진짜 제가 캠핑을 왔어. 진짜 와서 먹고 있어. 어, 태울 거 같아. 와우, 까마귀가, 우리 까마귀 친구가 여기 어쩐 일이지? 원래 이럴 때는, 어? 어, 새우 봐, 여러분! 너무 노릇노릇한 거 아니니? 아, 내가 이렇게 캠핑 와서 요리를 해 먹을 줄이야. 아, 저 진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혼밥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진짜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진짜 혼자 밥을 먹지도 않고 밥을 진짜 별로 안 먹는 아이였는데 혼밥을 하면서 제 멤버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미주야, 너는 진짜 이제 뭐든 다 잘 해먹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걸 1단계 클리어 했으니까 이제 2단계 혼자 영화 보기. 오! 이거 봐! 여러분! 와, 숯불 냄새 대박이다 이거. 막 음식점 가도 와, 숯불 향 나요 막 이랬잖아요. 먹어볼게요. 새우. 저거 태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겠다. 왜 이렇게 아빠가 나 뭐 한 입 먹여주고, 엄마가 한 입 먹여주고, 아니면 우리 러블리즈랑 와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막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MC 가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MC 절대 안 가네. 아, 예인이가 그랬더라고요. 아, 사장님 우리 여기 가요 막 했더라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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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진짜 여기서 구워 먹는 건 다른가 봐요. 이런 연기는 미니한테만 온다더니 나한테 다 오네. 연기가 나한테만 오네. 제가 그려왔던, 아, 물론 또 꿈이긴 하지만 그려왔던 건 뭐냐면
언제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와 연기 봐요. 30년 같죠?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저기서 남편이 고기 굽고 있고 나는 아이들 막 돌보고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막 이렇게 해주고 기름 떨어진 거 기름 여러분 기름 떨어진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캠핑에 와서 먹는 고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무리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가 맛있다지만 이게 고깃집에서 먹는 실내에서 먹는 거랑 이 야외에서 먹는 거랑 또 달라요. 뭔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런 자연 속에서 먹는 느낌, 공기 좋은 곳에서 먹는 느낌. 일단 익은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는 혼자서도 다 잘해요. 미주는 못하는 게 없어. 왠 줄 알아요? 다 혼밥 때문에. 혼밥 부탁을 해. 미주를 키웠죠. 미주는 못하는 게 없어. 먹어볼까요? 미주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 다 잘 먹어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먹어볼게요. 그냥 쌈장에 찍어서. 여러분 무슨 말 필요하겠습니까? 자연 속에서의 분위기와 뿔에서 싹 구워낸 고기와 씹으면서 들어오는 이 숯불 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놀아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이게 진짜 바로 힐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왔을 때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돼. 무슨 생각도 하면 안 돼. 만약에 혼자 캠핑을 오게 할 줄이야 상상을 해봤겠어요? 왜냐면 미주는 뭐든지 다 해내는 아이니까. 그쵸? 응이래요. 내가 쌈 싸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겠다. 매주 등장하는 혼밥씨. 혼밥씨에게 내가 한 입 싸드릴게요. 오랜만이에요, 혼밥씨. 뭐하고 사셨어? 오케이. 한 다음에 버섯과 새우. 크, 나 진짜 혼밥씨 호강하시는 거예요. 미주한테 이런 거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혼밥씨가 처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 못 받아본 내가 구운 고기와 내가 씻은 상추와 혼밥씨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시겠는데 내가 이거 해줘가지고 혼밥씨 혼자 캠핑 오셨어요? 아, 진짜 저준데. 아, 저도 오늘 혼자 캠핑 왔거든요. 어디, 텐트 어디예요? 아, 여기 옆에? 아, 혼자 잘 논다. 맞아요. 미주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 뭐든지 잘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주를 딱 찍어서. 먹었어요? 혼자서 좀 오래 먹네? 그럼 미주가 이제. 오랜만에 쌈을 싸먹네요. 이 자연 속의 힐링과 고기와 너무 잘 어우러지잖아요.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2편 갑시다. 2편! 일단 고기를 더 올려볼게요. 모자라니까. 미주는 더 먹고 싶으니까. 심지어 제가 또 처음 지금 또 고기 또 잘 구웠어요. 원래 막 여기에 막 소시지도 있고 막 이런데. 아 소시지 진짜 소시지 지금 딱인데 그쵸? 소시지 진짜 소시지. 그냥 소시지를 깜빡했네. 아. 여러분 이제 제가 혼밥 스타그램 하면서 뭔가 이제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이런 내 정신적인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뭔가 다 푸는 느낌이에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 정리되고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회사에서 되게 막 시달렸다 그러면은 빨리 캠핑 오셔서 먹을 것도 먹고 놀 것도 놀고 하시면 스트레스 확 풀리실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이렇게 고기만 먹었는데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어머 나 고기 너무 잘 꿨어. 어떡해? 우리 혼밥씨. 아. 미주도. 우와, 나 진짜 잘 컸어.
어, 되게 부드럽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원래 여기서 먹는 고기는 안 질겨요. 제가 또 쌈을 싸드리겠습니다. 혼밥씨도 같이. 건드죠? 아까 제가 넣어놨던 고구마를 한번 볼까요? 우와, 익었나봐, 익었나봐. 대봉 박두. 와! 와, 대박 까는데, 와, 대박. 진짜 뜨겁다. 뜨거운 거면 잘 만지면 심 잘 가는데요. 저, 나 심 잘 가겠다. 일단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다 만질 수 있겠는데? 아 김치 딱 하면 딱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이게 그냥 찜통에 찌는 거랑 또 그냥 구워 먹는 거랑 또 다르네. 과일도 겨울에 지금 겨울이야 여기. 진짜 맛있어. 너무 알맞게 딱 익었어. 나 오늘 뭔가 진짜 성공적이다. 이게 1편 마무리잖아요. 1편 마무리 이만큼 성장한 거고 이제 2편에서의 기대하세요. 저는 진짜 절대 슬프지 않은 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아서 슬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슬프지 않죠? 뭔가 또 볼 것 같죠? 그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전 그런 느낌이 좀 초기 좋기 때문에 정말 그럴 거라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타이틀 미주가 달라졌어요. 모두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다고요? 저도요. 우와 바뀌었어. 감사합니다. 우와 프로 혼밥 자격증. 저 자격증 땄어요. 나 자격증 있는 여자야 이제. 이거 뺏어가지 마세요. 뭔가 자격증이 얻어서 감동해요. 어떡해. 이 사람은 혼밥 스타그램에서 시행한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인아, 너도 빨리 받아. 아, 왜 아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여요 예인입니다. 안녕. 네, 여기는 바로 한강인데요. 한강이 어디냐면요. 네, 딱 써있네요. 바로 캠핑장입니다. 네, 캠핑장에 왔는데 12단계가 캠핑장이라니. 드디어 야외에서 밥도 먹고 저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어야죠. 몰래 들어갈 수 없으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 성인이야 이제. 성인 한 명이요. 아 그래요? 네. 성인 맞아요? 성인이에요. 네 그래요. 어려 보이나 봐요. 네. 네 이거 받으시고요. 네. 저 몇 살 같아 보여요? 아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하시네요. 네 저 이렇게 입장표 끊고 네, 캠핑장 입성합니다. 오늘 그러면 캠핑장에서 낚시 이런 거 하죠? 아 근데 저가 오늘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맞겠죠? 그쵸? 네 그럼 저를 믿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따라오세요. 저를 믿고 오세요 여러분! 갑시다! 봤고요. 장은 다 봤고요.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을 그릴과 이제 뭐 물도 끓여야 하고 그런 장비들을 여기는 대여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대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릴을 빌리.
데리러 갑시다. 네. 가요? 있게요? 네. 리어커들도 끌어보고 진짜 좋은 경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역시 혼밥 마지막 단계는 좀 상상을 초월하네요. 저는 이게 밖에 와가지고 그냥 맛있게 고기 구워 먹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이 시간에 사람도 많으시고 리어카도 끌고 조금 민망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곧 지글지글 고기가 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사실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캠핑장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고기부터 붙여야겠죠? 불 났다, 불 났어. 불 붙였다. 이게 위험한데, 되게. 하고, 이거 하고, 준비 끝! 기다릴 틈 없이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배고파요, 진짜로.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는 칼집을 내야 되는데. 소세지에는 칼집이죠. 묘미, 묘미. 야외에서의 묘미. 어, 벌써 좀 익었네? 그럼 고기도, 아, 고기는 좀 남았다. 오메, 오메. 얘도 해줘야지. 돌격개시. 제가 캠핑을 진짜 어렸을 때 딱 한번 해보고 안 해봤거든요. 그때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진짜 행복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 여기가 한강이라서 한강인데 강이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가 한강인데 한강 이런 도심 속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게 사실 한강 맞는 데가 사실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이 지금 평일인데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되게 놀랐어요. 사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를 이제 알았네요. 저도 사실 캠핑은 다 같이 와야 재밌는데 혼자서 좀 외롭지만 고기님과 함께하니 괜찮아요. 아, 뭔가 조금씩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머! 이거 어떡해! 아, 여기가 그 핫존이었네, 핫존. 아, 도대지. 탄 거 먹으면 몸에 진짜 안 좋대요. 저는 근데 사실 약간 탄 거를 좋아하는데 얘는 너무 새까맣게 탔죠? 소세지를 먼저 한 입 먹어볼까? 어, 너무 잘 익혔다. 걸까? 물조심! 물조심, 물조심! 어머, 어머! 화났어, 화났어, 불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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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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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니 이거 얘도 익어야 되는데? 눌러 붙었어요. 어떻게 공 이거 고기 어떻게 껴? 이상했어. 얘 이거를 여기로 가고 너가 여기로 가라. 너가 여기.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사이좋게. 아 이거 좀 잘라야겠다 이제. 자 이제 고기 커팅식 있겠습니다. BGM 깔아주세요. 빠바바바바바. 오,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굽고 싶다. 와우. 오, 와우. 어떻게 큰일 났다. 탔다.
짠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태운 겁니다. 타야 맛있지 고기가. 자 고기가 구사일생 잘 익었어요 결국에. 자 제가 한번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마나 윤기가 난다 윤기가. 숟가락으로. 자 제가 항상 말하죠 본연의 맛.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 와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닭가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어마무시하구만. 소세지. 소스. 소세지도 항롱. 고기를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깻잎에 싸서. 깻잎에 싸서 먹어볼게요. 깻잎에 고기랑. 여러분 여러분 김치를 안 갔다 김치를. 김치 구워야 되는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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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김치도 구워놓고. 저는 고기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구운 김치. 자 여러분 하나 먹여드리고 얘네도 하나 먹어요.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 그리고 맛도 맛있는데 약간 제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산뜻한 공기, 바람, 여유로움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버섯도 잘라볼게요. 버섯이 원래 노릇노릇 익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한 건가? 이렇게 노릇노릇 익어야 되는데 막 거의 버섯 튀김이 됐어요. 너무 익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캠핑하면 이것저것 싸야 될 것 같은데 저 오늘 보셨죠? 처음에 올 때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들고 왔거든요. 진짜 그냥 가벼운 몸으로 맛있게 먹을 배와 입과 행복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그냥 오시면은 여기에 다 준비돼 있어요. 아 돈은 필요하고요. 야 돈은 필요하죠. 저도 그래서 카드를 갖고 왔죠. 이번엔 소세지랑 같이 먹어볼게요. 소세지랑 고기랑.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깻잎에 소세지랑 고기랑 쌈장이랑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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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짜잔 예인이 표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여요. 예인이가 먹여드리고 예인이도 한 입 먹겠습니다. 시작. 아, 나 진짜로 캠핑 오고 싶다 언니들이랑. 캠핑 하니까. 미주 언니도 멤버들이랑 오고 싶다 그랬다고. 하, 역시 러블리즈는 러블리즈가 챙겨야죠. 아 이제 언니들 보고 싶네. 갑자기 언니들 생각인가 슬퍼졌어요. 지금 제가 혹시 설마 고기 두 덩이 거의 다 먹고 지금 요만큼 남은 건가요? 지금 웬일이 어떡하면 좋아. 슬슬 라면을 끓여놓고 먹읍시다. 그게 좋겠죠. 3, 2, 1!
끝났어요. 라면 타임. 네, 라면은 고기 캠핑장에서 고기 먹고 라면이 빠질 수가 없죠. 제가 한번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지. 김치랑도 싸서. 대박이다. 고기랑 라면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자, 고기랑 라면이랑. 사실 고기만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근데 그 고기의 느끼함을 이 얼큰한 라면이 진짜 확 바로 잡아주네요. 이 라면 먹고 다시 고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숙소했을 때는 컵라면만 먹는데 이렇게 봉지라면 끓여 먹으니까 이 끓여 먹는 것만의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홈박스타그램에서 시행한 홈밥 레벨 1에서 12단계를 통과하였다고 보고서를 드립니다. 와우! 정, 예. 아, 이거 써서 받아야죠. 본인 정예인. 아, 감사합니다. 와! 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 뭔가 누가 왔나 보다. 지친 척 하지 마. 진짜, 진짜. 안 찼다. 우와, 우와, 우와. 나 이거 보고 감동받았잖아. 어떡해. 내 마당이야? 아, 이거 저희 집 앞마당. 아, 근데 난 아까 내 앞마당에 샀거든. 아, 진짜요? 언니 앞마당은 어땠나? 너무나 좋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고기도 있었나? 그럼 당연하지. 라면도? 당연하지. 어떻게 알아? 나 없는 게 없었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도 있었어. 누구요? 네가 없는 거 다 있었어. 저도 제 남자친구 산뜻한 바람. 바람씨예요, 바람씨. 아, 바람씨. 내 남자친구 혼밥씨. 아, 혼밥씨. 혼밥씨 알아요. 혼밥씨 알아? 혼밥씨 알아요. 바람씨랑 친구잖아요. 아, 둘이 친구잖아. 아, 둘이 바람같이 사라졌어. 나 마이크 안 찼는데. 내 목소리 들렸나? 내 목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즌2 갑시다. 네네. 갑시다. 시즌2 가요, 시즌2. 우리 어차피 이렇게 여기서 슬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차피 시즌2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 근데 언니 우셨다고. 언니 우셨다고 그러는데 누가 되게 슬퍼했다고 그러던데. 아유, 소문 다 났어요, 지금. 혼밥씨가 우리 바람씨한테 말해줘가지고 다 들었죠. 네, 언니. 짠하면서 끝냅시다. 칭찬해 그래. 하면서 끝낼까? 그래. 네. 우리 혼밥 칭찬해. 미주랑 예인이 혼밥 칭찬해. 그래. 네. 시즌2 있으니까 안 아쉬워할게요. 저는 막 울고 막 그런 거 안 할게요. 요즘 누가 보면 마지막이라 웁니까 또. 아, 나 무서워. 야, 어떤 시즌2 있으니까. 일단 시즌2 안 가져. 일단 있으니까. 갈 거야, 이따가? 네. 갈 거잖아. 자, 서로 칭찬하면서 우리 끝내줘요, 언니. 우리. 우리 혼밥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시즌 2에서 만나요? 2에서 만나요. 우리 진짜 있는 것 같다, 2하니까. 그죠? 있다니까.